안녕하세요, 미소녀 가면요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재밌는 썰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어제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가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침부터 어디 가? 이러니까 엄마가 집 앞에 엄청 용한 타로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점집도 아니고 타로를 갑자기 보러 간다길래 내가 뭐 타로를 카드로 보는 건데 뭐 용해봤다지 이러니까 엄마가 아 그거 서양점이라서 그것도 정확하다면서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가지고 같이 그냥 저는 그냥 재미삼아 반신반의하면서 같이 갔어요.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나부터 봤다. 가지고 카드를 총 은색 카드를 먼저 한장 뽑으래. 가지고 그걸 딱 뽑았는데 황제 카드가 나왔어. 근데 그 황제 카드를 분석해 주기를 첫 번째 뭐냐면 책임감이 엄청 강하다고. 그거 내가 불안한 걸 엄청 싫어한대. 불안한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지. 그리고 회사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엄청 내 일처럼 한대. 그래서 그거를 사장들은 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주변의 직원들을 나를 엄청 싫어한다는 거야. 그건 왜냐면 이 새끼는 뭐 지가 회사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 회사 이런 데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더 나한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내 일을 하면 더 잘한다 이 말이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든 생각이 아씨 이 회사를 빨리 때려치고 나가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었죠 나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제 본인 스스로는 되게 내가 순한 줄 아는데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되게,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관대한데,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오거나, 폐를 끼치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성격이 팍, 이렇게, 약간 가재처럼 쫙 끊어내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순한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줌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뜨끔했죠. 근데 엄마는 나의 성격을 알지. 막그 아줌마 말에 신나가지고 맞다면서 우리 딸내미 성격 더럽다고 막 이렇게 막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아 조용히 해라고 얘기 들어보자고 이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었죠. 가지고 근데 뭐그 성격이 나쁜 건 아니래.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연도 운세도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랑 2021년도는 별로 그냥 그렇게 좋은 해는,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은데 좋은 해도 아니래. 그냥 뭐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해고. 이제 2023년, 4년, 5년, 이렇게 2022년에 이제 조금 일이 잘 풀리면서 2023년도에 내가 일을 뭔가 즐기면서 하면은 되게 이게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잘 되려나 보다. 또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돈은 많이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또 돈은 또 많이 못 번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뭔가 그냥 인기가 쌓이고 잘 된다는 거지. 일들이 그냥 잘 된대요. 그리고 2020년, 25년, 아니야, 2025년도에 그때 재물 운이 탕 들어온대요. 그래서 진짜 또 마음이 또 웅장해졌죠. 그래서 25년도에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2021년도에서 2023년도에 결혼운이 들어온대요.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닌데 결혼운이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2025년도에 내가 재물운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재물운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운이기 때문에 크게 그 상관은 없대요. 그래서 뭐 2023년도 가면 좋대 하여튼 좋고 만약 2024년도 5년도에 가는 건안 좋아서 만약에 그때를 놓치면은 내가 2023년도까지 놓치면 2027년도에 가야 된대. 그러니까는 그냥 노처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또 남편 복을 말해주는데 그 남편의 운은 나 때문에 잘 산대. 나의 덕으로 잘 산대. 그래가지고 만약 그 남편이 잘 돼. 그러면은 무조건 내덕 때문에 네가 잘 사는 거다. 이 얘기를 달고 살아래요, 그 아줌마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런 타로점 같은 거잘안 믿거든요.
근데 저 어제 보고 와가지고 진짜 느낀 점은 진짜 잘 맞추는 거야, 이걸. 성격도 너무 잘 맞추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좀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진짜 완전 그냥 완전 푹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인생 얘기를 다 해, 이 아줌마한테. 거의 상담소였어요, 상담소.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말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돈 주고 보는 거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돈이 이게 그러니까 많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줘야 되는 금액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한 3만 원 주면은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한 시간 반이 지난 거야. 근데 거기가 희한한 게 30분당 시작이 2만 원이야. 그리고 뭐 30분에서 뭐한 시간 사이에 뭐또 2만 5천 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한 시간 반이 되지 5만 원이 돼. 그래가지고 5만 원이 되고 또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이 되면 7만 원이 돼. 그러면 뭐야? 깎아버리잖아.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와, 이 용하다는 것도 용하다는 거지만 이게 돈이 그냥 이게 아줌마들이 혹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은, 아, 또 그것도 있었다. 거기가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줘요. 따뜻한 커피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해. 공간 히터, 발밑에 히터 있고,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나? 여기, 엉덩이에 장판을 틀어놨어. 엉덩이에 장판을. 그래가지고, 일어나기가 싫어,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난중 결국은 돈을 내고 오죠. 근데 그건 모르잖아, 엄마는. 하지고 우리도 5만 원 쓰고 왔어요. 진짜 내가 엄마한테 가자고 해서 진짜 계속 이렇게 옆으로 치고 엄마한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왔지. 같이 안 갔죠. 그럼 진짜 10만 원 쓰고 왔다니까. 그래도 뭐 가족 운이랑은 다 보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5만 원이 들었어, 결국은. 근데 나왔는데도 이게 사주가 아니잖아. 타로점을 5만 원 주고 나오니까는 저는 진짜 기분이 굉장히 별로 좀 찝찝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생돈 날린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아주 엄마한테 투덜투덜거리면서 왔다? 근데 엄마는 그래도 자기 돈쓴 거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아, 저 아줌마도 돈 벌어야지. 돈 벌고 그냥 오늘 우리가 저 사람한테 돈쓸운 세웠는갑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뭐, 재밌게 봤으면 됐지 하고 이제 왔다?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너무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뭐 쉽게 돈을 버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도 저런 거 한번 배워봐봐. 왜냐면 거기가 또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저런 거 한번 배워봐봐.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저런 거 마음 불편해서 못 한다면서 저런 사기꾼 같은 거 저런 사기꾼 행세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아니 금방은 엄마가 돈쓸 운세였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기꾼 행세냐고 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죠. 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째려보고 있다 저기서.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엄마가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 그다 재밌자고 한 얘기고 사기꾼 그런 거 아니래요. 그렇게 엄마 말해래요. 됐지 엄마? 그럼 안녕.